우선 저는 딱 18살에 데뷔를 해서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어쩌다 18이라는 작품을 만났을 때 뭔가 새로운 경험이 되겠다. 나의 고등학교 2학년에 못다한 추억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때 당시 정말 어렸고 아무것도 몰랐던 제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어떠셨나요? 그러면 경희랑 민호 씨랑 네.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? 물론 저기서 너무 좀 찌질남으로 나와서 절대 싱크로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경희의 좀 세심한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민호 씨와 얼마나 닮아 있나요? 타임슬립으로 돌아왔을 때는 많이 비슷한 것 같지만 딱 반반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 뭔가 저와 비슷한 점이 있어서 더 오경이라는 캐릭터가 끌렸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 뭔가 그런 경위의 많은 감정들 그리고 성인이 되었지만 아직 덜 성숙해진 그런 어른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그런 점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. 네, 일단 그 영상 속에 찌질한 그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고등학교 올라갈 때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이제 두발 단속이라고 하죠. 그래서 머리를 좀 짧게 자른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머리가 좀 짧은데 지금보다 더 짧게 반삭발이라고 하죠. 그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연습생이어서 서울을 올라오는데 제가 인천에서 이제 서울로 통학을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머리가 짧아서 지하철을 못 타겠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도 맨 구석 안에 타서 구석만 바라보고 있고 그랬던 뭔가 저의 고등학교 추억이 좀 떠오르고요.